안녕하세요. 생방송 재주가 좋답니다. 설 연휴부터 시작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정말 거셉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요. 국내에서도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WHO에서 어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이래저래 뭐 어떻게 앞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기세로 번져나갈지 좀 걱정이 많은 요즘인데 이게 또 우리의 생활 모습까지 좀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거리에는 마스크 낀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많은 다중시설이나 행사장에는 잘 안 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 입춘구 축제나 이런 행사 그리고 축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또 어떤 바이러스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손을 늘 수시로 무시로 씻는 것과 또 마스크를 늘 착용하면서 또 기침이 나셨을 때는 옷 소매로 딱 가려주시는 이런 센스도 필요하고요. 또 손 씻기는 또 셀프 백신이라고 할 만큼 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WHO에 따르면은 30초 동안에 일반 비누로 손만 잘 씻어도 99% 이상 소독 효과가 난다고 하니까요. 또 손 씻기도 생활하시면서 또 우리 이번에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참 기본 수칙들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시죠. 예, 많이 아마 듣고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잘 지키기만 해도 아주 많은 부분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방하는 거는 진짜 좀 과해도 될 만큼 좀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예방을 하시고 또 우리가 과도한 불안감, 이 불안감만 갖고 있는 건 또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지양하면서 슬기롭게 이 시기를 좀 잘 좀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1월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1월 31일 생방송 제주가 좋다.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은정 씨가 준비하셨죠? 네, 엊그제 설이 지나면서 정말 본격적으로 2020년 경자의 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모두들 올 한 해 정말 행복하시고 또 소원도 다 이루시면서 또 그런 마음을 담아서 경자의 해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이고, 아이고. 세상 촬영. 혹시 이분 아세요? 누구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 머리가 누군지. 머리 컨셉이에요. 바람이 제 컨셉이 좋아졌어요. 혹시 이분 못 보셨나요? 누굴까요? 아, 경자. 경자 씨! 경자 씨! 경자 씨! 경자 몇 번 하나 세 번? 경자년은 유축갑자의 37번째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경은 백색을 나타내므로 흰주의 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금이기 때문에 금의 해다, 재물을 보는 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은 10간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쇠나 바위 등을 의미하고 자라는 것은 12지 중에서 첫 번째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출발의 의미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어 찾아간 이곳, 과연 경자 씨가 계실까요? 이분 누굴까요? 경자 씨! 경자 씨예요? 경자 씨. 혹시 찾았나요? 경자 씨 맞으시죠? 사장님, 경자 씨 아니에요? 경자 씨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뭐지? 나 굉장히 멀리서 경자 씨라고 해서 열심히 달렸거든요. 사실은 몇 년 전에 개명을 했어요. 몇 년 전에요? 네네, 몇 년 전에. 지금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나경으로 바꿨어요. 나경 씨가 돼버린 경자 씨. 이름 바꾼 지 한 몇 년 됐어요? 한 3, 4년? 대충. 50년을 살았으니까 딱 반백년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뭔가가 전환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남은 50년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이유였죠. 단순한 이유. 그럼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막 스트레스나 이런 삶의 애환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럴 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때? 저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손님이 없을 때는 주로 이제 노래를 많이 부르곤 해요, 혼자서. 아니,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올해 또 경자이지 않습니까? 경자가 주인공이 돼야 되거든요, 올해가. 진짜요. 노래 한 곡 뽑아주시죠. 노래는 못하는데. 거짓말이 다 하죠. 왜냐면 지금 바쁘거든요. 그런 말, 아니, 말. 나,
아니 낚시 가게 이게 뭐예요 이게? 낚시 가게 이게 뭡니까? 엄마 이게 정말 두고 늘 부르셨어요. 화이팅! 경자 화이팅! 흘러간 청춘 노래도 정말 잘하셨어요. 지나온 경자도 참 행복했고 씩씩했고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 살아갈 나경도 행복할 것이고 씩씩할 것이고 건강할 것이고 모든 분들한테 그 행복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러게요. 진짜. 1차 경자 찾기에 실패하고 찾아간 곳. 경자 씨! 다 잠깐만. 너 경자 씨 어디 있는 줄 알아? 우리 이쁜이. 자 선생님 집 강아지. 경자 씨! 예? 경자 씨! 경자 씨! 경자 사장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제주에 있는 우리 경자인분들 제가 다 찾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잘 오셨네. 경자 선생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아, 사장님. 근데 이거 요거는 지금 물을 갑자기 뽑고 계신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심을 준비하려고 이 물을 뽑아가서 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 양어장에서 잡일도 하면서 끼니 당번인 경자 씨. 야무진 솜씨로 10인분 밥상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여기 직원으로 들어온 지가 2002년도 10월에 들어왔으니까 뭐 21년쯤 됐겠나? 그러면은 뭐 그전에는 또 어떤 일들을 막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원래는 제주시에서 우리 애기 아빠 개인 택시를 했었어요. 나는 보험 설계사 했고 그러는 도중에 여기에 어머님 아버님만 남아서 그 어머님 아버님 옆에서 모시려고 들어온 게 이 양어장에 들어왔어요. 근데 진짜 이 경자년을 딱 맞이하면서 바람이나 이런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이름이 나의 이름이 경사경자예요. 그래서 좀 경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동생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경자 씨가 차린 넉넉한 밥상. 진짜 마음까지 푸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경자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좋네. 이제까지 부지런히 살면서 조그만 펜션도 하나 만들었고 밀감밥도 하나 만들었고 여기서 부지런히 밥하면서 밀감철에는 택배도 많이 했고 그동안 수고했어. 또 다른 경자 씨를 찾아가는데요. 경자 씨?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경자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올해 몇 살이신 거죠? 이제 올해 51요. 51? 네. 51살이신데 아, 솔직히 저 그렇게 안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로 봤어요. 아우, 너무 황홀하게 너무 오버하지 아니, 너무 좋아하신다. 이번 경자 씨는요, 뭔가 다른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각종 육체 노동으로 잔뼈가 굵으신 분이더라고요. 샷시 한 20년 했습니다. 샤시 업체에서도? 네, 저기 용접 플라스틱 붙이는 거. 용접 분야도 하신 거네요? 계속 이렇게 막 힘을 쓰는 일 하면 좀 힘들지 않으신가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힘들진 않는데 오히려 그거 해갖고 푹 자고 잠도 잘 오고 오히려 편하긴 합니다. 제일 편해요. 네. 다른 일들은 좀 하신 건 없으신가요? 뭐... 다른 일 같은 경우는 뭐 자격증 따는 거? 어? 자격증? 네. 자격증 어떤 거 많이 따셨어요? 그냥 요양보호사. 야. 심폐 강사 자격증, 생활안전 강사 자격증, 소방 관리 자격증. 뭐 딱 들어보니까 약간 소방 관련된 것들, 네. 구급 관련된 일들에 네. 자격증도 많이 따신 것 같은데 뭐 그런 쪽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 소방 우영 소방대 들어가면은 그렇게 자격증을 따게끔 많이 도와줍니다. 소방서에서. 그러면 요 마지막으로 51년을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온 이 경자에게, 우리 경자에게 이렇게 레터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 경자야, 이제까지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듯이 나도 나 자신을 지키면서 앞으로도 잘 살자. 앞으로도 우리 외도 우용소방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 경자, 화이팅! 이제 마지막 경자 씨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한 이곳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이분, 오경자 씨입니다. 경자 씨! 네? 안녕하세요!
아니 원래 아르시는 사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초면이었어요. 진짜 굉장히 텐션이 높았고요. 아니 근데 요거를 꽃집을 하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가 9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3년. 경자씨들이 다 인상이 비슷한. 그러면 꽃을 가지고 이렇게 늘 몇십 년간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요것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사회적인 많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계신 건지. 제 꿈이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동화구연도 우리 아들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약간 아토피를 많이 그걸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하루는 이제 저희 아이가 5살 때 탑동에 딱 공연장 앞에 딱 앞에 세워놓고 그거를 우리 아이만 보고 동화구연을 한 7분 정도 가량에 그거를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가 약간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 계기로 해서 세아초등학교를 책 읽어주는 활동을 또 하게 됐죠. 늘 함께해준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 남편이 참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을 너무 진짜 친부모님 이상으로 저보다도 더 생각하고 챙기시는 게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희 남편 내조가 가장 큰 힘이 됐었고 어릴 적 이루지 못한 유치원 교사의 꿈. 지금은 꽃과 더불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오경자 씨. 경자야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인연이라는 말인데요. 우리 남편과 저희 아이들, 그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함께 살게 된 제 자신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세상의 모든 경자 씨. 그녀들이 있는 자리마다 삶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2020 경자년 꽃길만 걸어요. 아, 약간 좀 뭉클하네요, 진짜. 그 뭐 경자 씨 뿐만이겠습니까만은 오늘 사실 화면에서 본 경자 씨 분들은 정말 다 씩씩하시고 또 이 매사에 삶에서 정말 성실하게 묵묵히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좀 진짜 보면서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저도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정말 경자애를 맞아서 제주에 있는 경자 씨를 만나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님들, 우리 선생님들 제가 자꾸 경자씨라고 불러서 한마를 한 게 아니라 참 근데 정말 느낀 게 정말 힘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하게 인생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힘을 저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경자의 해가 변화의 해이기도 하고 좋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해라고도 하니까요. 우리 모두 올해 계획한 것들 잘 성취하고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오늘 이제 그 우리 경자 언니들, 우리 경자 어머님들을 만나 뵙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어느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경이 경사경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름에 좋은 기운이 있나 봐요, 진짜. 이 맞아요. 경자라는 이름에, 그렇죠? 굉장히 그 경자라는 이름이 굉장히 다 마음씨들이 다 고우신 분들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형국이라고 지어준 건 잘 먹으라고 지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때는 이렇게 잘 먹을지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요. 오늘 우리 또 경자 씨들을 만나 뵀는데요. 오늘도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설 명절 때도 그렇고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나 그렇고 고향 생각 우리 많이 나잖아요. 네. 고향 생각이 많이 나는데 특히 이제 제일 제주인 분들도 이맘때가 되면 늘 그러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이 새해가 되면은 제일 제주인들께서 모여서 새해 신년 할례회를 하시는데요. 제주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2020년 제일 제주인 신년 할례회 현장을 저희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다시
가슴 속에 언제나 고향을 품고 사는 사람들. 제1제주인들의 화합을 다지는 신년 하례회가 열렸습니다. 고향 사랑을 느끼며 새해의 건승을 기원했던 그날을 지금 만나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1봉 간동 제주도민협회 회장 이상훈입니다. 오늘 2020년도 가족 동반 신년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케마세 오메데토고자이마스. 가족과 함께하는 제1관동제주도민협회 신년 하례회가 열렸는데요.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온 이 새해 행사는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에서 온 고향 사람들이 함께해 더 의미가 깊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하나라는 진한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멀리 일본에 와서 사시는 제주도민이나 또 고향을 지키고 있는 도민이나 서로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또 서로 다 아는 사람들 서로 안부 물어가면서 서로 한 다리 건너니까 다 삼촌이고 예 그렇게 해서 제주 공동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교포들끼리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으며 새해에도 건승하기를 기원했는데요. 제1제주인 신년 하례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는 바로 성인식입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교포 자녀들이 고향 어른들 앞에서 성인이 됐음을 인정받고 축하하는 자리인데요. 제주 출신이라는 뿌리를 차세대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제1제주인들의 신념이 담긴 뜻깊은 전통의식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지만 아직도 한국에 알고 있는 사람에는 그냥 서울만 알고 있거든요. 그걸 그냥 제주도를 많이 여행으로 올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친구랑 아니면 그냥 친구도 그냥 많이 제주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건배로 선정하겠습니다. 건배! 同じ最終と出身の人がね、こうやって1年間に1回集まるっていうことで、私もとっても嬉しく思ってます。で、これからも日本にいる人たちが、最終と同じように思って、両方幸せになれるようにお祈りしたいと思います。 많이 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요. 이 이상 고마운 말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들 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셔서. 다음 날 오사카로 이동해 처음 찾은 곳은 통곡산인데요. 이곳에 자리한 제주 4.3 희생자 위령비의 헌화와 추모를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4.3 희생자를 위한 추모 행사가 열려왔는데요. 그동안 위령비조차 없어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때문에 고향의 각 마을에서 보내온 돌과 4.3 관련 제주단체들의 뜻을 더해 제1제주인들은 위령비를 세웠는데요. 위령비 건립 비용은 지난 20여 년간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8년 위령비가 세워진 후 제1제주인은 물론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 4.3을 알리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아이고, 제일 고생 많이 하셨겠다. 네. 4.3이 입 밖에 꺼낼 수도 없는 탄압과 외면을 받을 시기에도 관서 제주도민을 비롯한 제1동포들은 4.3을 햇빛 속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정말 이렇게 일본에까지 이렇게 비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네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本当に 그러니까 久しぶりに 오다가라 本当 嬉しいって もう 많이 抱きついて 怒られるけどな 本当 嬉しい 이제 고향 제주의 정성과 혼이 담긴 위령비가 우뚝 선 이곳 4.3으로 쓰러져간 수많은 영혼들이 바다 건너 이 땅에서도 억울한 이생의 한과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후대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평화와 상생의 씨앗으로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기억의 장소. 근데 누구든지 그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또 하나가 좌세대. 우리 지었던 뭐 4세, 5세나 일본 저놈도 마찬가지인데 차세대가 여기서 다시 병원화나 인권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뜻도 요즘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제주인들의 땀과 눈물이 흐르는 오사카 히라노 운하. 그 곁에 산보람 제1고령자 지원센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제1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작은 선물도 전했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도청에서 어르신들 찾아뵙습니다. 그 과거 제주가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께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마음에 보답하고자 우리 제주도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고향 제주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했던 제1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 이제 거동조차 불편해진 어르신들에게 고향 제주는 늘 그립고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고향의 손님들이 고맙고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이어서 오사카의 한 호텔에서는 제일본 관서도민협회 신년하례회가 열렸는데요. 경자년 올 한 해 도민협회를 이끌어갈 집행부가 인사를 하고 제일교포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올해 성인이 되는 교포 자녀들을 위한 성인식에서는 저희 제주 MBC에서도 작은 선물과 함께 고향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역시 일본에서는요. 아직 차별이나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어떻게 사는지 일본 쿠적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뿌리를 부정하지 않고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수인계 그렇게 해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멀리 일본 땅에 살면서도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제1제주인. 당신들의 가슴에 제주가 살아 숨쉬듯 제주는 그 뜨거운 고향 사랑을 기억합니다. 2020년 새해 제1제주인 사회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네, 우리 제주가 참 어려웠을 때 이분들의 헌신으로 우리 제주가 참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그 제1제주인 1세는 물론이고 이제는 2세, 3세, 4세, 5세까지 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매년 새해가 되면은 희망도 나누고 또 화합을 다지는 그런 자리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신년 하례회 현장 다녀왔는데,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 성인이 되는 그런 이제 그 후손들은 같이 성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맞습니다. 고향 어른들 앞에서 성인이 된 것을 인정받고 또 축하받고 또 어른들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같이 또 교류해 주시는 그 문화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제주인으로서 자부심과 또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이 문화가 계속적으로 계승되고 또 발전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 고향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제일 제주인 1세들은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그 후세들이 이제 남아서
고향에 대한 정체성을 이어가려고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고향에서도 그 제주인과 제주인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발전하는 그런 관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일세 어르신들은 이제 거의 돌아가시고 이제 후손들도 계속 나이 연세가 들어가시는데 이분들 이제 경제 사정도 사실 좋지 않으십니다. 건강도 많이 쇠약해지셨고요. 그래서 제주 땅 한번 밟아보는 게 소원이시라는 어르신들 말씀 저도 예전에 봤던 기억들 지금 아직도 마음이 참 아픈데요. 우리가 이제 좀 많이 관심을 더 많이 좀 가져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이렇게 또 지금 많은 문화 교류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해요. 또 제일 제주인 3, 4세 분들을 위한 제주에 방문하는 프로그램들 또 그리고 같이 교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이런 문화들이 또 정말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사가 이어지면서 더 깊이 있게 문화의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고요. 또 이 문화 하면 또 요리 문화, 음식 문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좌 선생님이 제일 제주인 분들과 함께 좀 요리 교류. 네. 음식 문화를 교류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제주 음식, 고향 음식 너무 그리워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에서도 오사카나 이런 등지에서도 제주 음식을 하시는 그런 식당도 있고 그리고 제사 문화도 식계 문화, 제주도 식계 문화도 그대로 이어가고 계시대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게 제주 제일인들이 이렇게 오시고 계는데 저희 오시면 제주 음식을 저도 같이 주고 같이 먹고 그리고 저도 일본 가서 먹방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그건 안 될라나? 큰 그림이시네. 큰 그림. 그래요. 우리 오늘 이렇게 제일 제주인 어르신들 그리고 제일 제주인들이 함께 모여서 또 고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년 하례 마음을 다지는 모습들 봤는데요. 예, 이게 또 잘 이어가서 말 그대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또 우리가 또 관심도 많이 가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 소식들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주말 N 오종엽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해보았습니다. 예, 제주민회총 이사장 이종형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의 이야기와 함께 제주의 다양한 전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문화의 불모지에서 문화예술의 섬이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주 민족 예술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정엽을 만난 사람에서는 제주 민회총 이종형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역사와 문화를 예술로 엮는 예술가들, 그 역시 제주 시인으로서 제주를 읊어오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종형 이사장님 예, 만나 뵙게 되는데 아 제가 제주 사삼시에 대해서 예,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삼시를 쓰게 되신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주에서 문학을 하는 분들은요. 저뿐만이 아니고 제주 사삼이라고 하는 그 아픔, 역사를 화두로 삼지 않는 작가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 역시 자연스럽게 제주에서 시를 쓰는 제주의 시인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 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전달자의 역할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삼시가 그런 범주가 아닌가. 그래서 쓰기는 제가 썼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사삼시에 접근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 한 편 한 편을 술 한 잔 따라 올리는 마음으로 써온 작가. 그 마음이 모여 첫 시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학창 시절에 그 문예반으로 이렇게 활동하셨다고 들었는데 49세 나이로 이제 다시 시인에게 발을 들이게 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신 건가요? 막연하게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 소망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데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 이제 가장으로서의 해야 될 그런 책임감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죠. 한동안 이제 문학은 좀 이렇게 접어든 셈이 됐죠. 그런데
어느 날 40대 중반이 이렇게 들어서고 나니 문득 이 고백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간에 평생 짝사랑했던 그 대상에 대해서 한번 고백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끄적였던 대학 노트 속의 습작품들을 다시 들춰서 읽어보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는 다시 이제 시심을 이제 키웠죠. 한 3년 혼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 제가 다시 뒤늦게 나이 들어서 쓰는 이 시가 정말 시인지 한번 확인은 좀 받아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겨서 몇 군데 투고를 했습니다. 48대 도내에 두 군데에서 당선 소식을 받았죠. 제주의 아픔과 그 안에 켜켜이 새겨진 개개인의 역사까지 차분한 시선으로 제주를 바라봐온 작가. 그는 올해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섰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지금 보름 정도 되셨는데 일단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의 활동을 이렇게 할 때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역량 이런 것들을 좀 최단으로 결집해서 이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 성과를 도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저희들의 1차적인 목표고, 제주도 이제 문화예술계도 세대교체의 때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주예술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젊은 예술가들이 제주에 와서 삶의 터전을 닦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술적 역량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데 모아지지 않았다. 근데 이제 그럼 그걸 모으려면은 뭔가 이렇게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하는 판이 좀 깔려야 될 텐데, 제주민예청이 그걸 선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판을 좀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제주 문화예술. 제주를 치열하게 떠내려가고 싶다는 그의 꿈을 응원합니다. 일상과 예술의 격차가 따로 있을까요? 일상이 곧 예술이 되는 요즘, 생각의 경계를 허무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네, 이번에 그 경계와 감각, 예, 그에 대한 기획 의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예술품이 만들어지는 게 일상의 일상과 전혀 다른 어떤 소재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의 환경 속에서 작가들이 찾아내는 하나의 소재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거 안에서 작가들은 어떤 생각으로 작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계의 감각, 공존과 상생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출발한 전시. 누구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상상의 나래를 꺼낼 시간입니다. 소재들을 뭉뚱그려서 숲이나 꽃밭을 위주로 중심을 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풍경을 파편화시켜서 조각냄으로써 단순화시켜서 기억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작가와의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들과 함께 미처 알지 못했던 현대 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빠르게 변해가는 요즘, 여기에선 지나간 옛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증자료 기획 전시, 아름다운 공유전입니다. 교육박물관에서는 상시로 교육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증자료전을 개최하게 된 계기는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일반에 소개하고 기증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기증받은 교육자료 중 일부를 선별했는데요. 당시 시대상과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2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각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 선 1979년 미국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 프레지던트 파! 배신자. 대한민국 독재 정권의 실체가 알려지며 이를 고발한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장 규평이 나섭니다. 가깝게 용서 빌어. 너 미국 애들이 박통을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것 같아? 국민들의 눈과 귀를 총으로 막으며 박통의 무자비한 독재는 계속됩니다. 국가는 국격이라는 게 있어. 각하가 국가야.
국가 지키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기는 두 평의 갈등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하고 그냥 머슴짓한 거야, 규평아. 결국 규평의 충성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난다입니다. 지금 너 협박해? 캄보디아에서는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 국제 대통령 암살 사건.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그 40일간의 기록을 담은 영화 남산의 부장들입니다. 네, 오늘 제주 미니어초 이종형 이사장님을 만나뵀는데요. 늦은 나이에 등단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또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특히 4.3의 시는 희생자들에게 술 한 잔 올리는 마음으로 시를 쓴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주 4.3 70주년 그 추모식에서 가수 이효리 씨가 그 추모시로 맞아요. 굉장히 그때 핫 이슈가 됐었는데 바람의 집이라는 이 시가 이사장님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이종형 이사장님 첫 시집 꽃보다 먼저 다녀간 이름들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아, 정말 제가 잠깐 좀 봤었는데 정말 가슴이 좀 아프면서 되게 차분한 어조로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뭐랄까요 위로가 되는 정말 따뜻한 시였습니다. 그래요. 이종형 이사장님 앞으로 이제 그 시인으로서, 작가로서, 그리고 또 수장으로서의 또 활발한 행보를 저희가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이 제주 미니어처의 주관하는 탐나국 입춘굿 행사가 이제 주말에 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취소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모르고 계셨던 분들 일정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전시 토크 콘서트는 내일 열린다고 하니까요. 또 많은 분들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전시 경계의 감각, 일상을 상생하다. 이 전시는 작가의 토크 콘서트가 있는데요. 사실상 현대 미술을 이렇게 볼 때 그 작가의 의도를 알게 되면은 정말 미술이 너무 달라지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말엔 오종엽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희 생방송 제주가 좋다가 이제 주말엔까지 했는데 왜 먹방이 안 나오지? 이상하다. 오늘 먹방 이상 어디였지? 분명히 좌 선생님 나와 계셨는데 혹시 오늘 좌 선생님이 오는 먹방이 아니라 막방은 아닌가 싶은데요. 막방은 아니고요. 굉장히 독특한 다행이고요. 컨셉으로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방을 촬영하고 왔는데 제가 먹는 모습보다 온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죠. 저희가 이 방송이 끝난 후에 10분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에 대한 방송을 할 예정이라서 제가 제가 좀 다음 주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때문에 저희가 방송이 10분 단축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아쉽지만 막방은 아니었지만 다음 주에 기대해 주세요. 네, 아쉽지만 한 주 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대신 오늘부터는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가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시청자 참여 코너입니다. 여러분 마을 이야기 혹은 뭐 삶의 이야기 혹은 알리고 싶은 소식들 있으시면 영상에 담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소식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왕 반갑소. 의리 제주 보성시장. 오늘은 의리로 유명한 그 탤런트 김보성 씨가 홍보대사로 있는 제주 전통 보성시장을 소개해드리구다. 시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순대국밥하고 돗배설 안주가 유명한 식당들이 하영이 있다. 순대국밥 하나 시켜 먹어볼구다. 30년은 넘어서 30년밖에 안 맛. 맛이 어떤가? 맛 좋다. 맛 좋소와. 먹어놔라. 맨날 말 그 맛이 그대로. 1박 2일 그 이수근하고 이승기도한 먹은가고 식객으로 유명한 허영만 화백도한 먹은가수다. 지금 영 보이는 것들이 다 그 먹거리 장터 식당들의 영 보다정이신 모습입니다.
앞으로 가는 거는 저 주차장이라든가 그 외에 우리 소비자들이 불편한 점을 좀 개선도 하고 그래서. 그 시장 건물 밖에는 싱싱한 과일, 야채들이 좌판에 쫙 있고 건어물이랑 뭐 수산물들 많이 있수다. 그리고 기름집이 유명이구나. 제주도 각처에서 들어온 기름 빠가고 겁니다. 보성시장 좋고띠 제주시청도 20주 50년은 넘으실 거라. 여기 그 유명한 과행성당도 있고 또 요 땅 옆으로는 삼성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제주도 그 전통문화를 전시해 놓은 민속자연사박물관 돼지고기 그 국수로 유명한 국수문화거리가 20주 또 없어. 제주 보성시장 의리. 네, 아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저희가 담는 시간 매주 마지막 주에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주 주말 날씨 전해드릴까요? 토요일 제주는 최저기온은 3에서 6도, 최고기온은 9에서 13도로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니까요. 야외활동에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산지도로는 결빙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3에서 7도, 최고기온 8에서 12도로 구름 많겠습니다. 곳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불고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바깥 외출하기 겁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사실 뭐 불안한 것도 뭐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요, 참 절기는 어김없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 2월 첫 시작이기도 하고요. 이제 곧 입춘이 다가오기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매화꽃이 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요즘은 정말 나가고 싶을 만큼 날씨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설레는 때인데 정말 아쉽습니다. 단때 같으면 지금 입춘구 축제 때문에 제주가 들썩이고 굉장히 설레일 때인데 아쉬움도 크지만 건강이 우선이죠. 우리가 그 사스나 메르스를 극복했던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정말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방하고 손 씻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상황이 뭐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뭐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또 걱정이 많이 되는 게 또 사실이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정말 우리가 위생수칙만 잘 지켜도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혹시 이제 바깥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라산 등반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또 한라산 등반은 겨울산 등반이 정말 백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라산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예약제로 바뀌는 거 아시죠? 한라산 정상을 오르실 때는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말은 벌써 이미 예약이 꽉 찼다고 하거든요. 혹시 가실 분들은 미리미리 예약하시고 가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정말 이 오늘 이렇게 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한라산 올라가실 때는 꼭 안전장비 필수, 정말 꼼꼼하게 안전장비 챙기시고 올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등반객 중에 한 분이 또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이제 또 긴급 후송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한라산 등반객들 이렇게 사고 소식이라든지 혹은 이런 소식들 간간히 들려오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네, 또 저도 올해 새해 야간 산행을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나 평소에 건강하니까 절대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사전에 준비는 또 확실하게 해주시고 발목도 좀 많이 돌려주시고요. 좀 아이젠도 확실하게 또 껴주시면서 천천히 올라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절대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주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